그래서 이런 사면에서 예. 직하강이 아니라 살짝 넓게 도는 걸 한번 보여줄게. 예. 넓게 돌 때 그런 식으로 돌려는 거죠. 저기 아. 저기 보드 있는 데까지 내려가. 높이 든 이유는 예. 홀 찍는 타이밍을 보여주려고 높이 들은 거야. 아. 따라 하라는 게 아니라 아, 예. 어? 홀 찍는 타이밍을 잘 봐. 타이밍 예. 어, 내려와 다시 한 번만. 자세를 더 낮춰, 자세를. 자세가 높으니까 상체가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야, 뒤로. 자세를 낮춰서 앞으로 이렇게 넘겨주란 말이야. 여기 당한 상태로. 다시 한번 더 봐봐. 낮게 내려간 느낌 알겠어? 무슨 말인지? 네. 완전히 자세해져. 이렇게. 지금 좀 들어가는 거. 이게 딱 맞는 거지. 근데 어떻게 좀 이 정도 돼 있어. 아직도. 낮추라고 하니까 몸을 이래. 그러다가 좀 떨어지면 이렇게 빠져버린다고. 사고 발생 시
자, 경사도 센 데서는 방금 보여준 거 이거 연습을 하고, 경사도 낮은 데서는 직하강으로 쭉 떨어지는 연습을 하고. 고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자, 스페로 하단부 리프트 있는 데까지 내려가. 리프트와 슬로프를 쭉 해서 왼쪽 리프트.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.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스키를 타실 때에는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경기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.
자연먹으리네. 타봐, 찍어줄게. 야, 깊다, 깊어. 무릎 땡기고. 괜찮아요, 많이 들었어. 무릎을 좀 더 땡겨야지. 어디 이거 들어 올라가는 거야? 저거 타자고. 어마어마한 풍광이네. 아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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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라. 아하, 아하. 아, 하단부에 좋아. 오, 점프. 오빠. 아하.